하하하. 하빙.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깐모 그대로인데, 아직은 헤매가 아까워서 아직은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라이브를 한번 더 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이에요? 오늘은 헤매를 받았단다. 민주 오빠다. 와, 연예인이다. 라방 보려고 10분을 달렸어요. 어디 밖에 귀가 중이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제 제 생일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이런 상태로 오늘 팬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오셨던 분들은 지금 집 조심히 가고 계신지, 잘 도착하셨는지, 혹은 잘 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귀가하고 나니까 또 괜스레 뭔가 감동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도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켰습니다. 전 기차 타고 집 가고 있어요. 잘 가고 계신가요? 날씨도 추운데 오늘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역시 잘생들은 머리를 까야. 저는 지금 이제서야 약간 머리가 적응이 됐습니다. 제가 앞머리를 안 까기 때문에 아주 근데 이마가 굉장히 광활하네요. 깐모 너무 멋져요. 집 도착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저녁은요? 저녁 먹고 갔나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가고 계신지 저도 걱정도 되고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오늘 와주셨던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이게 정말 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마 넓은 게 이뻐요. 네, 이마에서 빨리 축구하세요. 저녁도 먹었어요. 저녁 뭐 드셨나요, 다들? 빨리 읽기 챌린지 시작이에요. 멋져요. 멋진가요? 감사합니다. 저녁 피나 치곡 먹는 중 재밌었다. 재밌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미안 금지. 그래도 미안한 거 어떡해요. 오늘만 미안하게 해줘요. 바나나 컨셉. 바나나. 씨, 가만 안 둬. 치즈케이크 먹었군요. 너무 좋아. 아이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전 아직 못 먹었어요. 배고파서 어떻게 얼른 가서 먹어야 될 텐데. 왜 미안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미안함까지 커져버려요. 우와, 뭐가 또 쏟아지네. 꽃가루가 방금 내려온 것 같아요. 곱돌이탕 먹었어요? 곱돌이탕? 너무 잘했네요. 밥 많이 못 먹어서 홀스 먹었어요. 어디 주전부리라도 해야 되는데. 와우, so handsome. Thank you. 미안하면 자주 만나요. 알겠습니다. 키키키키키. 안녕하세요. 멋있어요. 오늘 라이브 최고 최고. 뭐가 미안해. 오늘 라이브. 그래도 확실히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 들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첫날보다 조금 모니터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 그때 공연했을 때보다 조금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나름 좀 만족하는 라이브를 한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아쉬움은 있죠. 민준님 밥 먹었어요? 네, 이제 해가지고 뭐 짐도 좀 풀고 밥 먼저 먹었어요. 저도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주신 선물 너무 고마우니까 또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담아두고 뭔가 이제 좀 해체를 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쁘게 이렇게 배열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찍고 이제 1차 정리만 해놓고서 이제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조금 라방을 켜보려고 켰습니다. 오늘 민준이 편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보이랑 스모크 챌린지. 하이보이를 제가 정말 많이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은 게 인상 깊었던 중 하나예요. 더 자주 보면 더더 안 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춤 챌린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러고 보니까 거기 벌칙이 뭐 있는지 나머지를 좀 열어볼 거 그랬어요. 집에 잘 도착하셨군요. 저도 이제 막 도착.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키키키.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멋있게 와줘서 감사해요.
머리를 오늘 이렇게 좀 올려갖고 그런데, 선물 같이 뜯어보자고 해주셨는데, 저도 뭔가 그러고 싶기도 한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뵙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걸좀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 바풀이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또 이렇게 고의 해가지고 제가 고의 열어봤으면 하는 또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근데 그걸 골라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 편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좀 오늘 늦게 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어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주신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밤새 열어볼 생각이고, 제가 또 케이크 아까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번 아까 그렇게 생일 파티할 때 불고 끝낼 수가 있겠어. 너무 귀여우니까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또 초를 불어볼까 해요. 초를 불어보고 콘서트 못 갔었는데 노래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 콘서트도 네 어제 늦게 주무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을 머리맡에 두고 제가 잘 수가 있나요? 이거를 다 풀고 자야죠. 반항아 청명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랑 굉장히 대비되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지금 약간 반항아 같잖아요. 여기는 아주 말잘 듣는 학생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케이크를 불고, 저 조금 지금 저녁을 먹어서 많이 먹진 못하겠지만 조금 케이크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히히히. 모자 쓰고 있는 거니. 해피 버스데이 민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빨리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빨리. 민주님이 케이크에 꽂혀있는 친구 삥 뜯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약간 나랑은 세계관이 다른 친구네, 이 친구는. 조끼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를 차라리 입고 싶기도 하다. 빨리 불 붙여주세요. 이게 근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이거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는 상태여서 불이 붙은 걸로 하고 또 한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도 자꾸 넘어지네요. 이마까지 그 인물이 허네요, 진짜.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청명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제 촛불 불면 될까요? 촛불 불겠습니다. 아이고, 한 번에 꺼졌네. 와, 여러분, 아무튼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럼 저 혹시 지금 먹어봐도 될까요? 야, 편곡장인 청명면. 저는 편곡장이라고요. 박자를 쪼개서 원하는 가사를 다 집어넣기의 달인입니다. 정말 귀엽다. 머리만 깠을 뿐인데 인상이 너무 달라져. 아, 인상이 많이 다른 거예요? 뭔가 나는 이제 앞머리 있던 때 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기억이 안 나. 드세요, 드세요. 이게 조금 포장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이제 저번에 공연을 했던 곳이랑 같은 장소에서 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저번에는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영차영차 준비를 많이 하고서는 이제 임했던 거고, 요번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둔 자리에 제가 또간 거라 그런지 이게 뭔가 같은 장소에서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오늘 물론 이렇게 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제 나름 하려고 이제 앵콜도 준비해 보고 했지만서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 남아가지고 계속 뭔가 마음이 더 쓰였어요.
이것도 먹는 건가? 이것도 먹는 건가? 목소리가 왜? 그래서 오, 약간 뮤지컬 남주 같다, 진짜. 뮤지컬요? 뭐 이거지? 그게 내, 뭐야? 내가 맨 달리로 돌아온 이유.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면 약간 깨끗하지 못하나? 따다. 오늘 화장도 개찰떡이요. 이거 얼굴에 붙여볼까요? 좀 아닌가? 여기 붙여볼까? 볼에 붙여줘요? 어디다 붙일까? 어디? 여기 붙일까요? 코에다가? 어차피 씻을 건데, 뭐. 볼 양쪽에 붙여줘요? 오케이. 뭐야? 여긴 또안 붙여줘, 왜? 왜 손에만 붙여줘? 코 말고래. 코는 아니야? 안 붙어. 왜안 붙는 건지? 다음 걸로. 나 오늘 지금 불량 학생인데 파트 너맛좀 볼래? 광대 올려봐요? 아, 왜 손에는 붙는데 왜 여긴 안 붙어? 약간 그 침이 침 받으려서 붙을 그게 아니에요. 아우, 아우! 이건 될것 같은데, 이건. 역시 이마가 판판하니까 잘 붙는군. 여기에 딱 붙이면 좋았을 텐데, 안 되네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케이크 먹겠습니다. 그게 내가 맨덜리로 돌아온 이유. 난더 강해져야 해. 아, 오빠 오늘 누구 닮았는지 생각났다. 댄서 평현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짜잔,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자르진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또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요. 이대로 먹을래 그냥. 민주님 사진은 찍었죠? 네, 찍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정리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올려드리려고요. 짜잔.
현진공 언제 보내드릴까요? 아무 때나 보내주세요. 맛있어요. 깐무하니까 실장님 같다. 바풀이 사원. 지난주에 내가 마련했던 제안서 다 준비가 되었나? 얘가 분명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텐데. 맛있어요. 이거 약간 백설기인데요. 이건 콩 들었어요, 안에. 팥인가? 그리고 약간 묘하게 촉촉한 크림이라고 하기까진 뭐한 약간 촉촉한 연유 같이 생긴 이게 뭘까? 이게 들었어요. 갑자기 혼나. 오늘 맛있어도 왜 이상한 게 많이 맛있어요. 바풀 사원 본 실장은 직장 내에서는 아무리 맛있어도 감정을 숨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네. 알겠나 바풀이 사원. 뭔가 화가 안 나는데 화난 느낌? 인절미 크림이에요. 본 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직장. 선생님, 결제서류 사인을 빨리 해주세요. 혹시 펜 가지고 있나? 실장은 드라마로 배우셨어. 맞습니다. 평정심 유지 못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제안서 다 됐어요. 교장쌤인 줄. 바풀이 학생. 애교심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이런 느티나무를 꼭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시게. 회사를 재미로 다닌다, 뭐야. 아무튼 맛있어요. 애교심이라고 안 하나요? 학교는? 뭐라 하지? 애사심? 학교도 애사심이라요? 학교는 플라스타너스죠. 타는 이런 거못 참. 하시게. 느티나무를요. 혁명은 더 소중하다고 말죠. 너무 TV로 배우신 분. 애교심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실수. My mistake. 깐머가 인물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그 공연장 출근할 때부터 갖고 있던 커피거든요. 얼음 다 녹았어요. 근데 이거 대표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어차피 오늘 바풀이들이 준 편지랑 선물 뜯어보면서 늦게 잘 거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커피 먹으려고요. 입술에 팥 묻으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또 오민주가 오민주 했네. 주변에 지금 거울이 없는데. 이건가? 날 아무렇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작년 소원 비밀이에요. 작년 소원은 뭐 약간 좀 뭉뚱그려서긴 했는데
다음 내년에는 청명 앨범 더 많이 내고, 약간 청명 더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장을 했으니까요. 입술에 피는 거 이거요? 이거 그냥 내 입술인데?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좀 뭐랄까 좀 저번 공연 이후에 뭐 약간 아이디어가 막 많이 막 떠오르진 않았어요. 해야지 이런 건 있었는데 가운데 피같이 뭐 묻었어요? 입술 아래 가운데? 뭐지? 이거? 없는디? 그랬는데 오늘 뭔가 딱 여러분들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라서 이제 내년에 뭐 공연을 지금 11월 이제 말이니까 12월 정도나 아니면은 1월 초 해가지고서는 지금 또 이제 공연 날짜를 잡아보려고요. 좀 안쪽에 나만 보이나? 아이디어는 이제 말할 수 없죠. 공연을 이제 어쨌든 공연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뭐 노래가 아직 막 진짜 막 노래가 30곡 이런 거 같으면은 제가 이 곡도 불러보고 저 곡도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입술 안 터졌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좀 모먼트가 있는데 좀 요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야지 뭔가를 딱 착착착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오늘 떠올랐어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까 딱 이제 대표님이랑도 이제 갔다가 이제 오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제 뭐 다음 공연을 이제 첫 공연을 너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저는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뭔가 이런 컨셉이나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을 그런 좀 주제를 좀더 과몰입을 해서 디테일하게 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 내년 1월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에 공연장을 이제 섭외를 하고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요. 일정은 뭐, 12월, 1월은 안 되겠죠. 그러면 뭐, 한 2, 3, 4월 중에 1월이 될것 같은데, 정확한 건 지금 뭔가 딱 그려진 아이템 구상이 생겼어.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번에 믿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또, 입에서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나네요. 떡을 입에 넣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근데 이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때까지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랑 또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랑 조금 재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어가 좀 생겼어. 그러니까 또막 하고 싶어졌어 지금.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뭔가, 아, 이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좀 그게 들었어요. 그 의상도 뭐 할지 생각났어. 공연하는 기대감 있으면 행복하죠. 그니까요. 이게 제가, 저도 그래요. 뭔가, 어떤 날, 어떤 거는 뭐, 뭐, 한 달, 어떤 거는 뭐 반년, 어떤 건 1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달력에 표시되던 어떤 날이 있으면은 그때까지 가는 게 되게 그때까지 잘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럴까요? 잘살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루하루가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날짜를 정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
피 나오는 거 진짜 오바야. 이 정도로 계획적인데. 그러니까 뭔가 딱 저는 딱 뭔가 딱 이제 이게 생각이 딱그 하얀 그 뭐야 한지에 먹물이 딱 하나 딱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면은 갑자기 마인드맵처럼 막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근데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나기 전에는 막 이렇게 몇 시간을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오늘 생각이 났어. 여러분들 만나오면서. 봤는데도 보고픈 울창맨맨 저도 바프리들을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 기뻐요. 기쁘고 막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런 되게 감각이 살아나요. 오민준은 피인데 청명은 제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약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명이라는 건 어쨌든 제가 뭔가 이런 머스트로 해야 될 리스트들을 딱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 금지. 미안하다는 거 금지 탕탕. 그때 기다리는 중인데 라방 해줘서 안 지루하고 좋아요. 어휴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귀가하시는 분들 또 오래 걸리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뭔가 그게 좀 쓸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 이제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가는 길이 길면은 또 가는 길이 조금 쓸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뭐 공연하거나 이런 날 뒤에는 꼭 라이브 방송을 키려고 하는 겁니다. 민준이 보고 오면 다음 볼 때까지 살아갈 힘이 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라방 해야지. 마지막 곡 듣는데 조금 눈물 났어요. 왜요, 이거? 그 굿포유라는 노래를 벅찬 마음 때문에 절대 쓸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굿포유라는 노래를 이제 위로 가사가 되게 좋아요. 아무 말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줄게.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위로라는 곡에서 했는데 무드가 좀 비슷한 노래가 몇곡 있어갖고 좀뺄 수밖에 없었던 곡이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안 불렀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불렀다 생각해가지고 앵콜을 뭘 할까 하다가 불렀다 생각해갖고 했는데 이제 막 제가 갖고 있는 약간 레퍼토리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했나 안 했나 해서 보니까 저기 뭐야 나무 이렇게 쳐봤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 같은데 근데 또안 했다 돼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기록을 잘 해주시잖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걸 믿고 아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거니까 한번 들려드려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곡을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또 잔잔하게 불러드려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하하하. 혁명이 부르면 5만 번 들어도 좋아요. 하이보이도 그럼 지금 아직 좋게 들리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이보이가 내가 왜 많이 부른지 알았어. 물론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나도 좋아하긴 한데 약간 늘이 레퍼토리였어. 여러분들이 자꾸 하이보이 쳐달라 하면은 제가 하이보이를 안 추기 위해서 춤은 모르겠고 노래를 부를게요. 노래를 부를게요.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가장 많이 부르게 된 거였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영상으로 그거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민망하고 웃기더라고요. 오늘 민준님이 바쁘리도 한 명은 눈에 담으려고 하는 게 보여서 너무 감동.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처음이어서 좀 그럴 경황이 충분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제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눈도 한 분 한 분 다 마주치고 이렇게 불러고 싶었어요. 그래, 그만큼 하이보이를 쳐달라고 했나봐. 그래요, 맞아요. 그것 때문이었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영상 보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거의 뭐 하이보이 중독자예요. 하이보. 영상 보면서 똑바로 앉아.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기대했어?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 어이없어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아니, 아까 너무 예의 없게 앉아있더라고, 그 영상 속에 내가. 아니, 그걸 이렇게 다 연동,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하이보이 진짜 중독됐던데요? 거의 하이보이 에딕션이야. 나도 외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때 장난칠 때 그거 하니까. 음주방송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진짜. 어이없어. 아직 거의 뭐, 약간 이러고 있어. 자신의 모습 보고 그 또프제 그만 말. 죄송해요.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취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니 이거를 딱딱 붙여놓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하이보이만 부르는 애일 것 같아. 아무튼 웃겼습니다. 웃기고 약간 민망했습니다. 전 예뻐서인 줄 알았어요. 예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은근 아꼈던 경향이 있어요. 그 노래를 예전에 이제 한번 생일파티 때 부르려고 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됐어 이런 느낌. 하이보이 그러니까 쳐달라고. 하이보이 이거야. 하아이나나나 하이보이 착. 하아이나나나 하이보이 착. 착. 이거 아니에요? 착. 착. 불러줘요.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차라리 다른 부분을 불러야겠어.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라고 남들과는 달라 넌 baby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지금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아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자꾸 오네요. 죄송합니다. 영상 속 청명 말리는 실존 청명. 그러니까 계속해갖고 예뻤어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이 정도. 그리고 하이보이 불러야겠다.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ght,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하이보이 내가 원해. 하이보이 내게 전해. 왓썹 ETA 우린 뭐 몽환법 어려워요. 완전 인정합니다. 하이브가 이렇게 감미로웠나요? 뭐지? 와우. 이것도 알아요. 틱톡 틱톡 틱타딕 딱 틱탁 틱톡 틱타딕 딱딱딱딱딱 틱타딕 나나나나나. 하루 종일 오민주만 보고 있고 싶다. 빨리 보세요.
내가 아는 그 노래가 맞아. 맞는데. What's up ETA? What's up ETA? A. 아웃사이더 불러드릴까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다누다가 끊임없이도 없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있게 무서워 나 미쳐지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뒤에 지금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감고. 이 세상 오민주 해라. 아무튼 저는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아까 영상 보면서 손 가만히 있어 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주문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노래 부른 건데. 외톨이 몇 번 부르셨나요? 하이보이랑 박빙이. 나 그걸로, 그걸 1등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외톨이를. 언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이날도 또 자료화면으로 쓰이겠다. 그니까 그거 모여놓으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저 그거 어디 보내주시거나 좀 보여주세요. 저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게. 주문이나 불경 외우시는 것 같아요. 뭐였지? 가사 생각난다. 다른 문제 낼 거예요, 그럼. 공연에서 라이프 외톨이 가져요. 오, 이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목탁 쳐야 할 것 같은.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등이 이렇게 안 되지? 이제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이제 새로운 랩을 좀 하나 개발해야겠어. 옛날에 랩 많이 알았는데. 그 뭐지?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이제 너와 빈대로 진주. 호감은 이슈. 메이킹은 이제 없을 거야. 너나 뭔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 듯.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내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 be single. 다음 주 TMI 해주세요. 왜 지금 저 랩하고 있는데 아직 랩 안 끝났어요. 사랑 노래를 들어도 well the melody jet.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허. 랩을 다 같은 음으로 하는데 I'm officially missing you. 누가 화제 좀 돌려봐요. 다들 정말 싫으신가 보다. 민주님 생일 당일은 뭐 할 거예요? 아직 일정은 없습니다. 랩은 아니구나. 우리 청명님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아닌데? 다 잘하는데? 언제나 왜 또 약간 지겹다고 하시려나? 왜 발라드 가수인지 너무 알겠어요. 랩하는 카무맨도 좋아요. 민주님 목소리에 나오는 제일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요? 발라드나 해야겠다. 합격 목걸이 목 드리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자유롭게 랩을 하겠습니다. 앞니 최고들 많이 웃었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삐에 대한 어필이 좀 된 것 같아요. 삐에 대한 어필이 조금 됐고, 그리고 발라드도 아 그래서 대표님이 아니 다 계속 그 뭐 다 그 노래를 발매를 해달래 뭐 이래. 내가 한 세 번은 말했어요. 너무 웃겨요. 아 근데 일단은 이런 X를 물음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저 한 세 번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사진 공유해줘도 돼요, 물론입니다. 이제 X에서 물음표를. 팬분들 말씀하시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듣지도 않고 가지고. 아까 생각해 보자고 실물하고 내가 알았어요. 청년매매는 진짜 좋은 거 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본 것만 약간 한 20번, 20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한, 지금 아직 확인 못한 숫자까지 하면은, 고개 젓고. 오늘 저희 형님이 오늘 약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또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래갖고 무릎도 아프댔어.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넘어진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갖고 쾅 넘어져서 그래갖고 무릎 아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릎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발라드 지금 바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이고 많이는 안 다치신 것 같은데 아까. 근데 아프다고 하셨어요. 대표님 박수. 제가 오늘도 재형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도와주셨고 저희 대표 형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절한 발라드 해줘.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였으면 커버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 같고 저도 좀 요즘 좀 발라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기울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공연을 제가 계획을 했으니까 무조건 그 전에 신곡을 준비를 해야겠어. 그 나였으면 진짜 듣다가 아무나랑 헤어질 뻔. 제가 지금 다음번에 더 절절한 걸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전통 발라드에 삐을 곁들인 입은 못 놔줍니다. 나였으면 불렀을 때 진짜 너무 감정이입해서 눈물을 갈 글썽. 그리고 그 나였으면이 그 노래가 참 좋아요. 참 좋고 그리고 좋아요. 진짜 인생곡이 맞는 것 같아요. 해맑 같은 발라드도 최고. 그니까요. 제가 오늘도 어필을 막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사실 헤어지지 말자 전에도 이제 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가이드곡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들려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제가 작업한 게 아니고 이제 작곡가 분들이 작업을 해서 이제 가이드 작업을 했던 곡들이 몇 곡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근데 이제 헤어지지 말자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데뷔곡으로 해서 했던 건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가이드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그냥 이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그때도 뭐 좋은 노래 많았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해갖고 다시 한번 그런 걸 꺼내 들어보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청명맨 가사 표현력 너무 좋아서 꼭 작사는 청명맨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오늘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된 하루였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한번 받았으니까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을 보답할 수 있도록 또 머리를 한번 천천히 싸매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F맨의 작사 가보자고 내년에 더 많이 뵙기로요. 오케이 오케이.
민준님 언제 또 봐요? 언제 또 봐요? 이제 다음 공연이 되겠죠. 늘 행복하길. 순간 정지하면 줄 알았어. 세대만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니까요. 이게 이 정도 텀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머리 볼수록 이뻐요. 다음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좀한 번씩은 조금 환기할 때는 이렇게 한번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쌀몇개 주셨어요? 2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행복합니다. 행복합시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씩 까주세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 도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저 가죽 자켓도 제 나름 이 청명 의상으로는 좀 나중에 나름의 도전이었는데. 대표님 쌀두 포대 드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제가 점점 마음이 무겁네요. 피부에 대한 엄청난 질문 공세를 받고 넘어지시고 쌀도 두 포대 하고. 아, 팀청명 티도 있고 입증 인증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겁나 깐깐한 선배 같은데 색다르고 오히려 좋아. 바프류베 동아리 방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쉬어, 쉬어. 청명구장 맨날 갖고 다닐 거예요. 저도 지갑에 넣어야겠다. 모자도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MG라. 아니, 계속 혼내. 아니, 자꾸, 아랫사람으로는 안 하고, 자꾸, 윗사람으로, 자꾸 선배님, 뭐, 약 실장님, 본부장님, 교장님, 그리고 약간 깐깐한 선배 이러니까 자꾸 역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동아리 탈 때랑 계속 선배님 꼰대 같아요. 바풀이 후배님, 우리 동아리에는, 가입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탈 때는 쉽지는 않단다. 슴베림, 슴베림이면 슴베림답게 행동하세요. 저 선배 할래 그러면 머리 까니까 아랫사람으로 둘 수밖에 없네. 둘 수밖에 없네. 꼰대 선배는 싫어요. 상황극이잖아요. 상황극. 학폭으로 신고 가려. 이러면 바로 탈퇴시켜주고. 그럼 민주 후보 해주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개강하고 처음 뵙네요. 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집 도착. 와, 또한 분의 바풀이가 집 도착을 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내가 밥 내가 사줄게. 선배님, 어쩌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다음번에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지갑 다 털어갈 것 같은데. 그래, 민주환이. 맞습니다. 중간고사 못 봤으면 책임질 거야? 그런 걸왜 물어? 제가 책임지진 못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 질문도 불편하시다면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민주 엎드려. 엎드린, 제가 지금 팔꿈치를 다쳐서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 밥은 안 먹어주는 후배님. 선배님한테 철벽 치는 거, 오빠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이 언제인데, 그래서 언제냐고. 선배님, 04 학번 선배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좀 받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 참나, 진짜. 민주 후배 MG함? 호락호락하지 않은 민주 선배님. 민주님 마익농강 후배 같아요. 꼰대짓한 선배한테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싹다 거절한 후배. 한참 내가 선배일 때너 꼰대만이 아니 바로 나야. 공사구분 교사님. 여러분들 약간 선배 포지션이 더잘 맞나 본데요? 약간 선배 하니까 지금 댓글창 엄청 빨리 올라가요.
공사학번, 공사가 아니고 학교를 다닌다고. 최명우 회님. 지금 거의 댓글 너무 빨라갖고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다 제 선배 하고 싶으시군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도 해서 말도 못 걸겠다. MG 선배. 공사학번. 공사학번보다, 공사학번이면은 어쨌든, 민지 후배님, 나 공5학번. 후배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어. 20학번은 자꾸 잠글게요. 우리 후배가 말을 거절을 해? 아, 죄송합니다. 민지님 몇 학번인지? 1, 1학번인가? 1, 9학번입니다, 선배님. 기존 세를. 요즘 후배가 더 무서워. 이것도 해볼게요, 웃긴 거. 아, 선배님, 부르셨나요? 아니, 왜 후배는 거울을 이렇게 잘해? 일공 밑으로 집합. 후배한테 자꾸 지지는데, 바로바로 사귀하는 것도 김바드. 아,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이걸 표현한 겁니다. 바로바로 사과하는 것. 아, 죄송합니다. 안 불렀어, 제발 가. 어, 선배님 혹시 부르셨나요? 우리 때 후배가 밥 먹자는 걸 거절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 어, 그러시군요. 다킹보다 빨리 사과하는 거 킹 맞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학번은 껌딱지처럼 바닥에 누워 있어야겠다. 머리 그렇게 하고 왜 그러는데요?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다고. 좀 박력 있는 느낌을 내보세요. 방금 박력 없어요? 선배님 부르는 것도 눈에 광기 좀 봐. 저는 아무래도 선배인 게 낫겠네요. 다 뭔가 약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는 이러진 않아요. 저는 보통 후배일 때는 좀 약간 오히려 좀 거절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후배로 두기엔 너무 무섭대. 민주 후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극이니까 장난친 거고 약간 저는 좀 그래도 비교적 예스맨인 편입니다. 후배일 때. 선배가 많아요? 후배가 많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선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좀 거절도 못하고 좀 예스맨인 게 다시 말하면은 좀 엄청 막 편해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러지도 못하고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엄청 깍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 그 깍듯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오히려 좀 그런 선배들이나 형 누나들 입장에서 저한테 제가 약간 좀 너무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좀 어려울 만한 뭔가 이런 상황을 잘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에 대한 좀 결론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아마 좀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좀 어쨌든 좀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럴 때도 보통 연습생 생활할 때도 그렇고 조금 이제 제가 군입대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좀 동고동락하고 지냈던 사이가 보통 동생들이 많았어요. 보통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후배들이나 동생들이랑 좀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청명명 오늘도 무대 다 찢었당.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찢어보겠습니다. 동생들이 잘 따르는 형아. 네, 동생 친구들이 그래서 더 많아요. 만약 친해지면 얄짤 없을 것 같은 바로 거절. 형민지도 듣고 동생민지도 좋아요. 옷도 짓. 나 민지님이 선배 시켜주면 맨날 밥 사줄게요. 오. 남자를 태어날 걸. 민준이 눈썹 다듬은 거예요? 네, 다듬었습니다. 오늘 또 메이크업 선생님이 금손으로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한 지금 아직 귀가 못 하신 분 있나요? 아까 기차 타고 이제 탔다고 하신 바풀이도 있었고
오늘 진짜 의상 헤어 메이크업 다 완성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가는 길또 혹시나 이제 또 끝나서 조금 아쉬움이나 조금 시원섭섭함이 남았던 여러분들하고 또 조금 뒤풀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제가 라방을 켰었는데요. 지금 도착하신 분들은 잘 쉬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이제 한발한발 차근차근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또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약속 오늘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저란 사람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생일일 때 이럴 때꼭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것만큼은 축하를 좀 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축하를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라방 하시죠? 물론입니다. 내일 라방 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화명박 청명맨 화면만 바풀이 우리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도 한번 풀어보고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튼 또 조심히 지금 귀가하시고 잘 쉬시고 도착했으면은 또 도착했다고 DM도 보내주시고 오늘 찍은 후기나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네, 빨리 쉬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 고마워요.